안녕하십니까, 양산시 공식 유튜브입니다. 돌아온 직렬 인터뷰, 오늘은 양산시청 토지정보과 왕현우 주무관님과 함께 직렬 인터뷰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양산시청 토지정보과에서 근무하고 있는 왕현우 주무관이라고 합니다. 주무관님, 근데 임명이 언제 되신 거죠? 저는 2018년 3월 28일에 임명됐습니다. 지적직 이름을 많이 들어봤는데 어떤 업무를 하는지는 좀 잘 몰라가지고.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지적이라는 단어가 땅지의 문서적이라는 한자어를 사용하고 있거든요. 땅에 대한 주민등록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 토지대장이나 임야대장 같은 지적 공부를 관리하고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나 제조사 사업, 토지 이동지 정리, 도로명 주소 사업, 주상단 찾기, 개별 공시지가 산정 등의 여러 가지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저도 직렬 인터뷰를 한다고 찾아보니까 한국국토정보공사 그리고 지적직 공무원 이렇게 해서 비교를 많이 하던데 차이가 뭐가 있을까요? 먼저 한국국토정보공사는 업무적으로는 저희 지적팀하고 제조사팀하고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는데요. 국토정보공사는 현장에서 지적 측량을 수행하는 업무를 주로 담당을 하고 있고, 지적직 공무원은 국토정보공사가 측량한 것들을 검사를 하고 자료를 바탕으로 지적 공부를 관리하는 그런 업무를 하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럼 지적직 공무원을 선택한 이유? 저는 처음에 아버지에 대한 영향인지 모르겠는데, 어렸을 때부터 약간 부동산에 대한 관심이 좀 많았었거든요. 그래서 뭔가 이제 TV에서 보면 이제 건물주 같은 분들은 좋은 차도 타고 다니고 돈도 많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런 관심들로 시작을 해서 이게 대학 전공까지 땅과 관련된 공간정보시스템공학이라는 그런 전공을 또 선택하게 된 것 같습니다. 뭐라고요? 공간정보시스템공학과라고 과명이 조금 어려운데, 저희도 세부 전공으로는 뭐 교통공학이나 프로그래밍, 원격탐사 등이 많은데, 저는 이렇게 야외활동하는 걸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야외활동 과목도 있고 땅과 관련된 이런 측량 전공을 주로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그러면 지적직 공무원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관련 전공을 해야 되나요? 아니요, 반드시 뭐 관련 전공을 해야 될 필요는 없습니다. 지적직 공무원이 되기 위해서는 지적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러면 주무관님은 시험 준비 기간이 한 얼마 정도 되셨나요? 네, 저는 2년 정도 준비했습니다. 그러면 그 사이에 뭐 힘든 적이나 약간 에피소드 같은 거 없었나요? 2년 준비하면서 공무원 시험에 합격한 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면접에서 탈락을 해가지고 제가 이제 멘탈이 와르르 무너진 적이 있습니다. 그래도 진짜 포기하려고 하다가, 저희는 추가 채용 시험이 있었는데 이제 그것만 마지막으로 해보자고 한 게 잘 돼가지고 제가 또 이 자리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본인만의 공부 팁이 있다면? 저는 시간은 좀 철저히 지켰던 것 같아요. 저는 8시에 독서실에 가가지고 12시까지는 무조건 앉아 있었거든요. 그거를 꼭 지키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준비를 하시는 동안 내가 이때 돌아가면 이것만은 안 한다 하는 포인트가 있으면? 저는 근데 인강을 진짜 많이 들었거든요. 근데 인강을 듣는 것보다는 직접 문제를 한번 풀어보고 틀린 문제를 공부를 하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인강으로 시간 낭비를 많이 한 게 좀 후회스럽습니다. 그러면 지금 근무하는 곳이 첫 발령지인가요? 아니요, 처음에는 제가 도시계획과에 발령을 받았습니다. 그럼 도시계획과에서는 어떤 업무를 하셨나요? 토지이용계획 확인원이라고, 이제 내 땅이 어떤 지역지구로 지정되어 있고 어떤 제한사항이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 있거든요. 거기에 올라가는 정보들을 제가 뭐 업데이트하거나 없애거나 하는 업무하고 뭐 발급을 하는 업무, 이렇게 두 가지를 주로 했습니다. 그럼 지금 현재 근무하는 곳은 어딘가요? 지금은 토지정보과 지가관리팀에 있습니다. 토지정보과는 어떤 업무를 하는 곳인가요? 뭐 부동산 중개업 관련 업무하고, 부동산 실거래, 지적 제조사 사업, 토지 이동지 정리, 도로명 주소 사업, 개별 공시지가, 뭐 개발 부담금 등의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방금 아까 첫 마디 딱 중요한 게 나왔는데 부동산. 네. 부동산이 나왔잖아요. 요즘 제일 핫한 게 부동산인데, 그러면 지적직 하면은 보급 정보에 막 접근할 수 있고 뭐 이런 기회가 좀 많나요? 다들 그런 오해를 하고 계신 분들이 진짜 많더라고요. 근데 저희도 소위 말하는 고급 정보들을 접하기가 어렵거든요. 고시나 뭐 공고난 것들로 저희도 일을 하기 때문에 고급 정보를 미리 알 수 있거나 하는 그럴 가능성은 전혀 없습니다. 그럼 지적직 업무를 하면 어떤 좋은 점이 있나요? 지적직은 평생을 지적 업무만 하거든요. 그래서 업무에 대한 전문성이 높아요. 또 한 가지는 어른들이 엄청 좋아하세요. 보통 이제 부동산에 관련된 일을 하다 보면은 이제 연령대가 보통 좀 높으시거든요. 이제 그런 분들한테 조금만 상담만 해드려도 엄청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지 저희 지적직에 좀 기혼 비율이 조금 높은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러면 결혼 안 하신 분들 약간 디스하시는 거예요? 그런 건 아닌데. 그러면 실제로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딸 때도 좀 유리한 점이 있나요? 네, 아무래도 그 관련된 법령도 많이 보고 또 공인중개사 업무도 많이 알아야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도움이 많이 되죠. 그럼 조상 땅 찾기는 뭔가요? 원래 땅들은 다 주인이 있는 거 아니에요? 네, 조상 땅 찾기라는 거는 토지 대장이나 임야 대장상에 있는 소유자 정보를 이용해서 조상들의 땅을 찾아주는 그런 서비스입니다. 그런데 땅이라는 게 소유자가 전부 다 있는 건 아니에요. 아니 근데 땅이 어떻게 주인이 없을 수가 있어요? 과거에 등기 제도가 정착되지 않았을 때에 뭐 소유를 하고 계셨다거나 아니면 뭐 전쟁 같은 뭐 그런 상황으로 인해서 자료가 없어졌다든지 이런 이유들로 인해서 소유자가 없는 땅이 있거든요. 그러면 제가 조상땅 찾기 이렇게 해서 신청서 작성해서 제출하면 저도 찾을 수도 있는 거네요? 일단 신청하시면은 뭐 찾아드릴 수는 있는데 이것도 일정 조건이 있어야 되거든요. 이게 확인이 돼야 되거든요. 어쨌든 근거 자료는 있어야 된다. 그러면 지적재조사 이거는 왜 하는 거예요? 아, 저희가 지금 쓰고 있는 지적도는 100년 전에 만들어진 그런 도면이거든요. 그래서 실제 지적 공부하고 저희 땅하고 비교를 해보면 맞지가 않거든요. 일단 그런 종이 지적을 세계 표준에 맞게 디지털 지적으로 만드는 게 지적재조사 사업이거든요. 그러면 내 땅이 이만큼 있었는데 뭐 실제로 진짜 측량을 해보니까 좀 이렇게 손실이 있다든지 아니면 더 많아진다든지 이런 상황도 생기겠네요. 네, 그래서 조정금이라는 게 발생을 하게 되는데 실제 측량을 했는데 자기 땅이 작아졌다 이렇게 하면 조정금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 반대로 이제 땅이 늘어난 사람도 있겠죠. 그 늘어난 사람은 늘어난 만큼의 조정금을 납부를 하셔야 돼요. 아 그래요? 내 땅이 없어서. 그럼 중호관님 팀에서 하는 업무는 뭔가요? 네, 제가 속해 있는 지가관리팀은 양산시 개발 토지의 지가를 산정하는 업무하고 개발부담금을 부과징수하는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니까 막 바빠지는 시기가 있던데 1년 중에 가장 바쁜 시기가 1월 1일 기준 공시지가 산정하는 기간인데 그때는 양산시의 모든 필지를 이제 가격을 산정을 해야 되다 보니까 워낙 필지도 많고 해서 그때는 야근을 거의 한 달 가까이 그냥 계속 하는 것 같아요. 7월 1일 기준은 이제 1월 1일부터 6월 31일까지 토지 이동이 있던 필지만 산정을 하는 겁니다. 네, 그때 산정하는 기간은 좀 바쁜 기간입니다. 네. 공시지가는 대체 뭐예요? 공시지가라는 거는 각종 조세나 뭐 부담금의 기초가 되는 그런 자료들이거든요. 실제 매매가라고 하고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실제 매매가랑 이제 조금 맞추기 위해서 저희가 2030년까지 단계적으로 공시지가를 올리고 있거든요. 그러면 반발이 되게 심할 것 같은데? 네, 그래서 안 그래도 전화가 지금 폭주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바쁜 이제 그 중에도 또 바쁘다, 가기 싫다 이런 곳이 있는지? 그런 곳이 있죠. 어딜 가나 있을 것 같은데. 팀이 가장 심해요. 일단 지적직을 하게 되면 어느 팀이든 무조건 가야 되기 때문에 그냥 겸허히 받아들이고 그냥 묵묵히 일을 하는 게 가장 현명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됩니다. 아 그럼 뭐 때문에 가기 싫은 거예요? 아, 민원이 센 팀이. 중무관님 생각하는 지적직의 단점. 네, 지적직은 평생을 여기 뭐 웅상 출장소 지적팀이나 토지 정보과에 있어야 하기 때문에 다른 데로 갈 수가 없어서 좀 그런 게 좀 단점이지 않나. 여기도 소수직렬로 알고 있는데 처음 후배 간에 약간 그 관계들이 좀 끈끈하신지. 네, 이 업무를 하시면서 가장 보람 있었던 일이 있다면? 그래도 오셔가지고 고맙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실 때 정말 보람이 많이 되더라고요. 제가 직렬인 도비를 좀 해봤는데 그래도 제일 많이 들었던 보람 있는 일 하면은 다들 칭찬해주신 기억을 제일 많이 뿌듯해하는 것 같아요. 진짜 그런 걸 들으면 뭔가 약간 그쵸? 엔도핀이 생기고 더 열심히 일하게 되더라고요. 맞아요. 궁금한 게 있어요. 좋은 땅을 고르는 방법. 일단 도로에 접해 있고 땅 모양이 이쁘고 평지 그런 땅을 고르셔야 됩니다. 그런 땅은 비싸다. 그런 땅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또 세금 많이 내시죠. 아, 혹시 뭐 아는 분 없어요 주변에? 마지막으로 지적지 공무원을 준비하는 공시생들에게 한마디를 한다면? 지적지뿐만 아니고 모든 공시생들이 공감할지도 모르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경쟁률이 1000대1이든 10000대1이든 본인만 잘하면 무조건 합격할 수 있는 거거든요. 경쟁률이 높다고 뭐 상심하지 마시고 그냥 본인 하던 페이스대로 그대로 꾸준히 열심히만 하면 반드시 합격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진짜 마지막으로 시민들께 드리고 싶은 말씀. 시민 여러분들이 만족하실 수 있도록 전문성과 친절함을 갖춰서 최선을 다해서 응대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선한 거 없나? 없어요? 시민 여러분들께서도 토지 정보과에 가실 때 조금은 부드럽게 얘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잘 좀 봐주세요. 오늘은 토지정보과 왕현우 주부관님을 모시고 지적지 공무원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앞으로도 진솔한 컨텐츠를 가지고 시민 여러분들께
다가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여기까지 양산시청 비즈니스센터 세미나실에서 양산시 공식 유튜브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아니면 저까지 부탁드려요. 안녕.